오늘장 공약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영훈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난주 종목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부장님의 솔루엠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1.97%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전략 점검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솔루엠의 지난주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는 않았지만은 증시 자체의 어떤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했었고 추세 이탈도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펀더멘탈의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증시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눌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솔렘에 대한 전략 한번 점검해봤고요. 자, 이어서 김시현 연구원의 하이브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6.3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이번 3월 10일과 11일 14일 BTS 콘서트를 기점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되고 하이브 외에 엔하이픈이나 세븐틴의 팬덤 증가, 그리고 이타카홀딩스의 투어 재개에 따른 실적 증가, 그리고 웹툰 웹소설 등의 신사업 기여도와 NFT 모는 등으로 인해서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고 다방면에서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인 성장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전략 점검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공략주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영훈 부장님, 오늘장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는 필러인 리쥬란과 관절염 치료제인 콘쥬란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피부 미용 전문기업입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정책에 이어서 정부가 노 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주요 제품은 의약품 쪽에서는 리엔톡스와 플라센텍스라는 게 있는데 의약품 쪽이 전체 매출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리쥬란과 쿤즈란으로 대표되는 의료기기 쪽이 49%, 그리고 화장품 쪽이 18%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을 점검해보면 1,541억의 매출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531억을 달성해서 20년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60% 수준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화장품 사업도 분기마다 70억대의 매출을 장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장품 매출과 더불어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잠시 살펴보면요. 리쥬란이라는 제품은 피부 재생 스킨 부스터 주사로 화장이 뜨지 않고 피부 흉터가 옅어지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사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맞아주시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리쥬란 HB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 리쥬란에다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마취 성분하고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보습 성분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현재 맘카페를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쿤즈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쿤즈란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용 주사입니다.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 관련 시장이 약 4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히알루론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1천억 정도 시장이 됩니다. 동사는 여기에 타깃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히알루론산 대비해서 단가 면에서는 비싸지만은 맞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실손 보험을 적용받게 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리쥬 에이드라고 하는 최근 또 핫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리쥬란이 주사를 놓게 돼서 아픔을 수반하는 데 비해서 피부에 바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리쥬란 같은 경우는 피부 미용 쪽이었다고 한다면은 리쥬 에이드 같은 경우는 그 치료 목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피부 건조증, 피부염, 여드름, 습진 등 피부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실비보험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리쥬란 대비 저렴하고 치료 목적으로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치료와 피부 미용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제품들을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
의료 미용기기인 메디코스를 인수했는데 현재는 큰 매출은 없지만 향후에 동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할 예정입니다. 밸류를 좀 살펴보면은 금년 예상 매출이 1,730억 원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603억 원, 순이익은 54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경우에는 매출이 2천억 원에 영업이익을 700억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PER로 계산해보면 22년 기준 16배, 23년 기준 13배로 여타 의료기기 관련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가격은 8만 5천 원 이하를 제시하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파마 리서치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의 오늘 전 공략 쭉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바텍 소개했습니다. 치과용 진단 장비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치과용 CT, 디지털 2D 파라노마, 구강세터 등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약 89%로 수출 국가가 100곳이 넘게 되면서 그 글로벌 시장 성장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지역 분포가 굉장히 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최대 실적 전망에 따라서 회사 가치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분기를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북미 유럽이나 중국 같은 매출 비중이 높은 지역 성장세 지속에 따라서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그 성장이 견인을 했었는데요. 국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8에서 10%의 성장세를 보였다면 유럽 지역에서만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에 따른 북미 신흥국에서도 서비스 품질의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이 양호한 3D 제품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려운 장세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최근 한 달 기준에서만 외국인 300억 원대, 그리고 기관도 2천억 원대 순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환율 흐름에 따라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해외 기업 대비해서 국내 임플란트 관련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는 직전 사업 연도 당기 순이익이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9배 수준입니다. 스트라우마는 75배, 그리고 덴지플라이 시로나 같은 경우에는 28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 주가가 5일 이평선을 타고 움직이다가 살짝 눌렸지만 이평선이 정배열을 그리고 있고 20일 이평선에서 양봉을 그리면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자리 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 7천 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800원 제시하겠습니다.